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조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시장일수록 또 위기와 기회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여전히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이제 저희가 그 시황과 종목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많이 나눴는데 뭐 전문가님께서도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델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이제 시장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 런앤런에서도 정말 수많은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주간 특징주로 매주 이제 다섯 종목씩 좀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네. 사실 제가 얘기해드렸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너무 고점 아니야? 너무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그런 기업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적도 너무 좋고요. 기술적으로 위치도 부담 없는 자리에 있는 기업들은 눌림목을 만들면서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그 종목들을 좀 복기를 하고요. 좀 리뷰를 드리면서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런앤런에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특히 이제 종목도 다루면서 여기서 다뤘던 종목들이 정말 좋은 성과를 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런앤런 방송을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항상 이제 실적을 강조하는데 실적주의 성과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의문을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에 좀 털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종목 리뷰를 한번 해드릴 거고 뭐 리뷰 안에도 다 강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동안 너무 많이 설명드렸던 네. 뭐 윗골이 만들 때는 반드시 실적 성장에서 윗골 잡아먹어서 올라간다. 그리고 매집봉 세우고 나서 시초가를 안 깨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등등 그 강의 내용들을 오늘 좀 집합체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런앤런 특집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뷰와 강의를 이제 풀 버전으로 쭉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이 장대봉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장대봉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거래량이 실려서 시초가와 종가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의 얘기 드렸죠. 종가가 시초가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양봉 캔들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 이제 음봉 캔들이 될 텐데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 크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가와 종가가 차이가 없으면 도지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건 일전에 강의를 드렸기 때문에 채널 추가해 두시면 그동안 했던 강의 보실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 강의도 여러 번 반복 수강해 주시면 분명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들 받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캔들에 있는 시초가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심값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전에 설명드렸던 지지선, 저항선을 좀 예측하고 어느 자리에 좀 지지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때부터는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손절을 한다든지 등등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는 건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를 통해서 종가, 시가, 중심값은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강의하기 앞서 설명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목표 주가라든지 기업의 실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펀더멘탈 분석을 꼭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더구전자 오늘 주거 특징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미 4분기에 호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만약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서 부담스러운지 이런 자리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대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호가창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 매수,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테크니컬한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얘기 드리지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잘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이 강의 하기 앞서 설명드린 이 내용을 뭐 항상 제가 손흥민 축구 선수 좀 비교하잖아요. 어느 포지션이든 어느 위치든 어느 자리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골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처럼 왼발과 오른발을 잘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매번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강의 드렸던 거 뭐 기본적 분석이 됐던 기술적 분석이 됐던 열심히 찾아서 반복 수강해 주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 캔들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종가가 시가보대 위에 있으면 당연히 빨간 캔들인 양봉 캔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몸통이 큰 장대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으면요. 당연히 이거는 파란색인 음봉 캔들이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몸통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뭐 캔들 설명 드려보자면 그날 있었던 고가 그리고 그날 있었던 저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윗꼬리, 밑꼬리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 캔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 가격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중요하게 보실 부분들은 바로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이 두 개 가격을 더해서 나눈 이 중심값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봉도 장대 음봉 캔들이라고 해서 아, 이 종목은 끝났어. 아, 하한가 가서 끝이야. 이런 접근이 아니고요. 실적이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이를 모를 악재로 인해서 이런 장대 음봉 캔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주가가 이 종가 밑으로 더 내려가는지 또는 종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빠르게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어떤 주가가 한번 폭등하거나 폭락했다고 해서 관심껏을 멀리 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캔들이라는 거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 봉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가와 종가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들 설명 부분들 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대 봉의 시가와 종가와 중심값은 지지와 중요한 저항 라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가에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또는 종가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든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실제적인 차트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야만이 조금 더 이해도를 높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선박 수주도 좀 있었고요. 좋은 뉴스도 나오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흑자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실망 매물로 인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꺾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꺾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말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가시적인 잠정 실적이 발표될 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바로 높이 빠르게 올라가다가 빠르게 그만큼 하락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후판 가격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후판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수익성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조선사들한테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 악재로 좀 작용하게 되어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다시 그 장대 음봉 보냐면 이 밑으로는 주가가 안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이 10월 중순경에 있었던 장대 음봉의 종가를 안 내려가면서 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 장대 음봉의 종가,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시가가 되겠죠. 이 중요한 이 지지선 좀 한번 수평선을 그어본다면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돌파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죠.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23,500원이었는데요.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달 거 대우조선해양 주가 흐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지난주 강의 내용이었죠. 1 플러스 1 급등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일전에 있었던 장대 음봉들의 종가와 시가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는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고요. 당연히
이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하방 경직선을 단단하게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첫 출연했던 이 시점부터 이 가격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자리가 됐을 것 같고요. 주요 가격대는 2만 500원이었을 거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다음 좀 기업들 사례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DK락이라는 좀 기업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은 우선 제가 좀 3개 정도 그어놨는데요. 우선 장대 양봉, 그러니까 지수 따라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어요. 거기에 제가 종가선을 한번 그었고요. 그 다음날도 몸통이 나름 큰 장대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의 종가와 둘째 날의 시가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대우조선해양처럼 매우 중요한 가격선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대략적으로 1250원인데요. 이런 자리부터 당연히 관심 있게 가질 자리가 된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선을 한번 그어본다면 처음 이제 장대 음봉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 시점 보시면 이때가 바로 똑같이 그렇죠. 종가와 시가 첫째 날에 종가 장대 음봉에 그 둘째 날 장대 음봉에 시가가 연결된 선 쭉 그어보시면 여기서도 1 플러스 급등 패턴을 완성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죠. 이 저항선은 어딜까요? 바로 시세가 분출됐던 장대 양봉의 중심값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가 강력한 저항선이기도 합니다.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들을 선을 그어보면 장대 양봉의 시초가나 또는 장대 양봉의 음봉의 어떤 종가, 중심값, 시초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밑으로 안 빠지겠네라는 예측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시세가 분출됐던 아니면 또는 하락으로 분출됐던 위로 분출됐던지 간에 그 장대 봉의 시가와 종가와 중심값을 유심 있게 좀 보시면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그 자리는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 되거나 또는 매우 강력한 저항선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주간 특징주로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매력적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좀 자주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소개드렸던 이 주간 특징주들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하는 과정과 수익률도 한번 리뷰를 좀 해볼 거고요. 당연히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이다 보니까 그동안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중요한 자리들을 왜 지지받고 이 중요한 자리들을 왜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실적들 체크도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과연 전현택 전문가가 얘기했던 기업들 과연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이었다고 한다면 시세들이 좀 어떻게 났고 주가 움직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수익률 탑 20, 20개 종목을 좀 가져와 봤고요.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위치도 좋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시세는 강력하게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적만 좋아서도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좋아서는 안 됩니다. 두 개 다 좋은 기업들, 이 두 개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는 기업들 많이 강한 시세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시세가 분출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따라서 꾸준히 우상향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실적과 재료가 같이 엮여서 강한 시세가 냈는지 이걸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한 낙폭으로 인해서 낙폭 과대 주였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 시세가 났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위 수익률 상위를 좀 차지한 기업들의 유형들은 대부분 1번 항목에 많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이었고요. 재료 테마가 강력한 게 엮이면서 단기간 그리고 빠르게 좀 시세가 연출되는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률 좀 종목당 수익률 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 수익률 종목이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 대략적으로 한 55%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제 기준에서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컸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처음 런앤런 시즌2를 하면서 그 이후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분명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양한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꾹꾹 누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재료 테마라든지 아니면 추세를 만들어 올라가든지 다양한 좀 형태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한 상위 20개 종목들을 보면서 그동안 얘기 드렸던 강의들도 같이 복기하고 리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방송 일자 기준 첫 번째 거래의 시초가로 좀 계산을 좀 해봤고요. 상위 10종목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SM이라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가 이제 공개면에서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물론 실적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실적이 잘 나오는 거 플러스 너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러브콜을 받으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우측으로 와서 한번 설명 수익률 얘기를 드려보자면 제가 처음 이제 방송 때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는 한 140%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형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섹터라는 부분들, 거기에 또 주도 기업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제가 얘기 드렸던 작년 10월 20일 이후부터는 약 두 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형적으로 실적도 좋은 기업이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 테마 기업 중에서 돈 버는 기업이 몇 개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00억 정도 규모에 되는 삼성전자로부터 유증을 받았고요. 보시면 지난주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지분이 매각되는 부분들도 같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10만 원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녹화 당시보다도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탑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제가 가져와서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가 하향세였지만 그 자리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1차 시세 분출하고 다시 한번 제가 얘기 드린 당시 가격까지 내려왔지만 그 뒤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저도 솔직히 좀 놀랐던 기업인데요. YTN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이 회사에서 최대주주가 되면서 민영화 이슈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시세가 한번 분출됐다가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료와 테마로 의해서 주가는 올라갔지만 이번에 시세는 실적에 의해서 올라간 매우 좋은 패턴을 보인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재료 테마가 주가는 올렸지만 그 지지를 받으면서 실적에 의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 바로 다섯 번째 랭크되어 있는 YTN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꾸준합니다. 계속적으로 단기 평선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1일 얘기 드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57%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번 네, 랭크가 되어 있는 기업은 DR텍이라는 기업인데요. DR텍이라는 기업은 삼성전자 이제 바이오 로봇 헬스케어 쪽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엮이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력한 좀 시세가 단기간에 빠르게 나타난 기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R텍은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 플러스 삼성전자라는 테마가 엮이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삼성이라는 그룹과 엮이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연출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7위에 랭크되어 있는 DR텍은 삼성 쪽과 엮이면서 강력한 시세가 났습니다. 근데 삼성이라는 그룹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그룹사인데요. 이 기업들 투자를 한다는 건 당연히 좋은 기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DR텍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그룹과 좋은 실적 위에 매력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좀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갔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8위 기업은 이제 LNC바이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신사동 쪽에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 회사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갑기도 했는데
LNC바이오는 제가 얘기 들었을 당시에 딱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가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한 53% 정도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실적 보고 얘기 드리겠고요. 실적은 미진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아마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이 친주주 환원 정책들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빠르게 해명을 하는 어떤 경영자들의 어떤 마인드들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정량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없죠. 수치화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업과 정신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홉 번째 기업도 사실은 저도 좀 약간 생소했습니다. 넷마블이라는 기업인데요. 아마 말할 당시 자체가 지수가 워낙 레벨 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자리에서 좀 얘기해 주셨던 타이밍이 좋았다고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좀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갔어요. 물론 넷마블은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나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기업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신작 모멘텀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라스트는 이제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 드렸던 이제 큐브 엔터라는 기업입니다. 뭐 실적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22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었고 제가 이 회사의 주요 아티스트인 이제 여자 아이들 이 걸그룹이 굉장히 좀 공전의 히트를 쳤죠.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를 뛰어넘는 웨이브 좀 링크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 그런 뭐 NFT, 최대주, 뭐 VTGMP 다양한 얘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랭킹 탑 10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SM이라는 기업이죠.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 회사 티어 1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사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자기 주머니로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좀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순이익이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SM한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라라는 부분들에 대한 주주 서한을 발송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관심 있게 간질 포인트가 됐을 것 같고요. 사실 반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SM은 더 높은 주가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업이었지만 이런 악재적인 요소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못 올라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장 섹터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이 엔터 산업군이 전반적으로 이 SM이 촉발제가 되어서 대부분 기업들, 엔터 관계사든 엔터 사든 대부분 좋은 주가 흐름들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이 좋은 기업들이라는 걸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하이브도 인수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카카오도 엔터 쪽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SM의 인수에 대해서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2만원 공개 매수 하겠다, 15만원 공개 매수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을 당시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잘 만들었어요. 일전은 좀 기억나시나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면 기술 쪽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들을 자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지지받을 때 반등 나오고 지지받아 또 반등 나오고 그렇죠? 단 한 번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은 크게 이탈한 적이 없었죠?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성장하는 성장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기노업으로 투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실적과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시세를 좀 분출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이라는 기업의 실적은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그걸 토대로 믿고 장기적인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가 바로 이곳 제가 처음 얘기 드린 자리부터가 바로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선 이 내용 자체가 좋은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 안 좋은 내용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폭등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업인데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컨센보다는 안 좋지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22년 연간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 드렸던 당시만 하더라도 10월 22일이었어요. 그때 다뤘던 테마 내용은 판가 상승과
환율 효과에 따른 3분기 호실적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자리였는데요. 주가는 크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기 경직성이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강하게,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사실 뭐 폐배터리, 뭐 순환경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특히 이 기업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 말고도 양극재에 해당되고 있는 뭐 LNF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모두 강력한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릴 당시 이후부터는 주가는 100% 정도 좀 올라갔던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물론 다 2차전지만 포트에 넣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하나 포트에 넣어놨다고 한다면 좋은 계좌 수익률의 보탬이 되는 훌륭하고 똑똑한 주식이지 않았나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제가 이제 1월 14일 날 유상증자 약 600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얘기 드렸고요.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를 보시자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올랐음에도 부담스러운 자리인가? 근데 사실 오버슈팅된 부분은 분명 있죠. 하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들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7만 7천원이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10만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로봇이라는 굉장한 전도 유명한 산업군에 있는 회사로서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고요. 삼성으로부터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재료와 실적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 이후에 매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매집봉 보시면 이 밑으로 잘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꾸준히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폭등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윗골이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윗골을 잡아먹으면서 그대로 계속 올라갔고요. 여기도 윗골이 나왔고요. 이 윗골을 잡아먹으면서 단기 이평선 받을 때마다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친구를 믿고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내 계좌에서 적어도 한 10% 정도, 그렇죠? 아니면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계좌에 많은 수익성을 기여할 수 있는 똑똑한 주식이라는 걸 또 얘기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업은 이제 탑 머티리얼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10월 29일 날 얘기를 드렸어요. 아무래도 리튬이온 관련된 뭐 핸들링 시스템 공급 계약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렸고요. 이 회사의 최대주 이제 코인테크였습니다. 코인테크도 최근에 작년 4분기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면서 이 친구와 같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최대 지지부 주분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탑머티리얼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코인테크도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요. 어느 한쪽에 실적이 안 좋은 그룹사가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그룹사 내에서 특정 기업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A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B 사업을 할까요? 아닙니다. A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A-다시 사업을 하고요. A-다시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똑똑한 사업에 대한 확장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을 보고 본다면 코인티커가 하나 힌트가 됐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주간 특징 중에 더구전자, Y2솔루션도 중요한 지분관계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가 완전한 바닥이었고요.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지난주 강의드렸던 장대봉 기억나시죠? 장대 그 선을 그어보시면 바로 이 자리가 장대 양봉들이 나오는 시가와 종가들이 뭉쳐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리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시세 분출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나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내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2차전지 섹터 분위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특히 이 친구는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은 바닥을 다질 때 굉장히 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한 단 더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윤성 FNC도 거기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N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한국교신문에서 YTN
인수하면서 민영화 이슈가 있다고 얘기 좀 드렸는데 바로 요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한번 났습니다. 났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때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이번 상승은 실적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사도 80% 가까운 좀 시세가 났던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마 주간 특징으로 가져올 때 얘기 드리면 대부분 좀 시세가 났던 기업들이에요. 근데 시세가 났다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세가 났다가 종가를 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 캔들이 되잖아요. 그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도 여기에 대한 윗꼬리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먹으면서 바로 이 자리죠.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에다 눌리면서 그대로 주가는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기업으로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제가 얘기 드렸을 당시 이후에 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긴 했지만 사실 여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고 있어요. 뭐 방산 기업 그리고 우주항공 기업에 같이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인텔리안 테크라는 기업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기업도 보시게 된다면 1차적인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중바닥 패턴 기억나시죠? W패턴. 근데 두 번째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게 형성되면 신뢰도가 높다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패턴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중바닥 만들었고 다시 한번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동사가 다른 뭐 방산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IG 넥스원보다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뭘까요? LIG 넥스원은 4분기 실적이 살짝 미끄러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분기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기업은 꾸준하게 실적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57% 정도 방송일 이후에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설사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뭐 YTN이라든지 그렇죠? 바로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적에 따라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DR텍은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삼성 쪽에 좀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최대 주주가 일부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방송 얘기 들어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연출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삼성으로부터 어떤 헬스케어 로봇 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뭐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어느 정도 행운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뭐 삼성이 이 기업에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투자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 기대감에 주가를 올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알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다만 한 가지 핵심적인 줄기는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엄청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DR텍도 과하게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시세가 났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LNC바이오입니다. 제가 얘기 들었던 당시에 딱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두 번째 낙폭 과대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한 낙폭으로 인해서 그리고 회사가 어떤 루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걸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성명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오너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회사에 가지고 있는 루머와 악성 풍문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이 바닥선을 잘 지지받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설명 드려보자면 여기 장대 음봉들, 그렇죠? 장대 양봉들 바로 밑으로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으면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도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실적이 이 회사의 앞으로 주가 흐름들을 좀 결정해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도 사실 낙폭과되었던 것 같아요. 과한 낙폭과대. 실적은 안 좋지만 그 안 좋은 실적 대비해서 더 주가가 많이 싸진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방송 얘기 들었을 때가 악재였고요.
악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한 기대감들로 좀 채워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 타이밍도 좀 좋았고요. 낙폭과대일 때 LNC바이오나 넷마블은 방송일 때 잘 얘기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악재 해소 그리고 앞으로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게 된 기업들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는 제가 한 세 번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 9월 24일 날 어떤 주제였냐면 아이들 10월 컴백 확정 톰보이 신드롬 이어질까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10월 22일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아이들 I love you라는 앨범이 글로벌 차트에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시세를 분출하다가 엔터 섹터 일제히 무너지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쉽게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표현들 제가 자주 하는데 제가 얘기 들어서 당시보다 주가는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점은 좀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재차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회가 많았던 거죠.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잘 모아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시세를 냈고요. 또 저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하락장에서 조정을 잘 받으면서 바닥을 만들고 재차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듣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올해 실적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위 수익률 탑 10을 좀 한번 봤고요. 얘기 드려보자면 삼성 관련 투자를 받은 기업들 두 개 시세가 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실적과 재료 테마가 엮이면서 아니면 또는 실적은 좋은 기업이고 해당 업종의 주도 기업으로서 그 섹터가 굉장히 붐을 이룰 때 같이 주가가 올라간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력한 좋은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분출됐던 뭐 SM도 사실 뭐 공개 매수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기업들은 좋은 돈 많은 기업들이 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 돈이 많은 기업들은 호재가 많다. 왜냐면 은행한테 돈 불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적고요. 돈 많은 대기업한테 인수될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MI텍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인수가 되면서 그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4분기 실적까지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한번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도 연출했는데 돈이 있는 기업, 돈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보다 수익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곳간에 돈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기업들은 주요 M&A가 대상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1위부터 20위까지 좀 기업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SNS텍 얘기 좀 드리겠고요.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2위는 이제 이루다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13위는 필옵틱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성과 관련된 효성중공업,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사실 낙폭 과대주였던 것 같아요.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저점에 방송 시간을 잘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들, 비싸게 진입했지만 그 이상의 폭발적인 시사가 났던 기업이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주간 특징지였던 이제 레이를 포함해서 그쵸? 임플란트 섹터는 강하게 좀 얘기 드렸는데 현재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죠. 뭐 악재라기보다는 뭐 상표 이슈 뭐 이런 건 있지만 뭐 지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도 바로 임플란트 기업인 덴티움 그리고 모두 투어는 리오프닝 섹터 워낙 바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좀 재미없는 주식일 수도 있지만 교육주였는데 웅진싱크빅이 20위 추종 쪽에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익성에 좀 랭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1위부터 20위까지의 좀 기업들을 좀 빠르게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NS텍은 사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비교 불가의 강력한 시세를 분출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삼성전자가 용인 클러스터에 300조 정도 규모 투자한다는 이슈가 나올 때 동사는 강한 좀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10월 29일 날 기술지표 인정받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분위기가 올라가면서 오버슈팅 됐었다.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도 제가 좋은 타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술 좋다, 오버슈팅 됐다. 오버슈팅 됐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진 이중바닥 패턴을 만든 거죠. 그리고 지금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4분기 실적 좋고요. 그럼 앞으로 올해 실적에 따라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택은 제가 3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되고 조정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렸는데 그 뒤로도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엄청난 주가 수익을 내가 제로부터 끝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라는 비빌 언덕을 믿고 그리고 비빌 언덕도 아니죠. 가장 확실한 모멘텀이죠. 그것을 믿고 접근하고 한다고 한다면 시장 대비 그리고 시장보다는 크게 상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주가 슈팅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2번째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된 미용 의료 기기들이 그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렇죠? 이 기업 보시면 제가 얘기 드렸 당시만 하더라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가장 고점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바닥을 만집니다.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다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시세가 났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방송일 이후에 한 40% 정도 올라갔는데요. 사실 뭐 타이밍도 좋았고요. 아무래도 연말, 작년 연말과 이번 1월 때는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리오프닝 섹터만 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황 분위기도 같이 탔었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피롭틱스입니다. 피롭틱스라는 기업도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는 11월 26일 삼성 SDI가 이제 지암과 합작 범위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자회사 필에너지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번 설명 드렸었고요. 그 다음 설명드렸던 데가 바로 1월 14일 날입니다. 근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영망치형 캔들은 실적 성장주는 잡아먹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다 잡아먹는 것 이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됐고요. 장대 항목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여기 수평선 그어보면 제가 처음 얘기 드렸던 시세가 분출됐었던 이때의 장대 항목의 종가입니다. 근데 종가를 뚫으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됐죠. 그렇죠? 장대 항목의 시초가나 종가를 뚫으면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라는 거 지난주에 강의 드렸던 내용이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우상향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눌렀지만 지난주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라는 기업을 제가 자주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2차 전지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나인테크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피롭틱스도 마찬가지고요. 현우산업도 있고요. 다양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 정말 좀 중요할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분명 있었다라는 거를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효성중공업입니다. 이 기업도 한번 시스토리를 주가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1월 5일 날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드렸냐면 고마진 수주 증가로 실적 개선세로 강력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와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했어요. 근데 밀리고 있죠. 왜냐면요. 4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좀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이 기업은 다시 한번 이전 저점보다 높게 계속적으로 바닥을 테스팅하고 있는데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23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판단을 할 위치에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뭐 LS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주간특징주 일진전기라는 기업도 2차전지 쪽 영향을 확장하고 주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이미 수주잔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 이 전력선들, 그리고 전력기업들, 전선기업들, 그리고 변압기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좀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보다는 23년도 실적 성장한다고 한다면 이쪽 섹터도 다시 한번 좀 순환매 돌면서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는 지금 실적 어느 정도 레벨이 받쳐주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은 이제 롯데케미칼입니다. 저 롯데케미칼은 사실 2차 전지 섹터와 좀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선은 작년 10월 1일 날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권으로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가 굉장히 좀 바닥이었고요. 이중 바닥을 만들고 시세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1년 이평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죠. 그 뒤로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점을 보시면 안 깨고 있어요. 그죠? 지지를 계속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인수 효과를 통해서 회사가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10월 15일 정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그 뒤로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그렇죠? 두 주 연속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화학 회사들이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안 좋았을 텐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2차 전지 쪽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을 인수하면서 그렇죠? 아마 롯데케미칼은 이제 솔루스첨단 소재라는 기업, 동박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라는 기업도 가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영역을 계속 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본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주가를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힘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 특히 강력한 산업군은 2차 전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도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룸 업사이드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좀 시세를 분출된 기업은 좀 일전에 설명드렸던 우리 주식 키워드였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을 높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계속적으로 수익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을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되고요.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회신이 갑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확인 눌러주시면 추가가 되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는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알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많이들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뭐 폐배터리 관련된 실적 좋은 기업이에요. 제가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볼 포인트는 이거죠. 실적 대비해서 과연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냐.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얘기 드렸을 당시가 이제 작년 9월 3일이었어요. 근데 추가적인 시세를 냈다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을 당시 이때 가격을 조금 이탈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장대항봉의 시초가는 안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제가 저기 만든 저 자리, 그렇죠? 한 9만 5천 원 장대 양봉의 시초가를 지지받으면서 주가는 그렇죠? 2차전지 섹터의 강력한 시세들로 인해서 시세가 크게 올라왔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일 텐데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차라리 시세가 낮다고 한다면 조정받는 자리들을 활용하셔라라고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을 당시만 하도록 고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따라서 계속 내려갔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덴티움도 볼까요? 덴티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방송일 이후에 주가는 계속 좀 밀렸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는 너무 싸다라는 인식들 그런 부분도 시장에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사실은 8월 13일, 9월 3일, 그리고 작년 12월 30일까지 세 번 정도 얘기 드렸고 사실 이건 주간 특징주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간 시황에서도 임플란트 관련된 얘기가 드렸으면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그리고 수익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실적이 똑똑한 친구들한테 포트에 담궈 놓으셔야지 좋은 포인트들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덴티움 오스트렌트 마찬가지입니다. 레이도 포함해서요.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제대로 보여준 표본 기업들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쉽게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실적 좋은 기업들 샀는데 주가가 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뭐 장대 캔들, 뭐 이중바닥 패턴, 그리고 수많은 그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힌트들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시면 설명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장 전에는 제가 뉴욕 증시 흐름들 얘기 드리면서 우리 증시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지 부분들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환율, 현 시장에서는 미국이 긴축을 하는 과정에서 환율, 킹달러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을 통해서도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동향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번 얘기 드리고 있는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사서 빠르게 시세가 날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들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설명 드릴 텐데요. 채널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갈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요. 또 저랑 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많이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티움 이제 모두 투어 운영시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로 테마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시세가 강력하게 분출되는 기업들 분명히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주간 특징에도 다뤘던 기업들이 뭐 시세가 낮다고 한다면 조정받는 자리를 활용하시고요. 아니면 아직 시세가 낮는데 실적 대비해서도 아직도 너무 싸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과감하게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렇죠 중요한 저항선 지지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하게 매수가 매도가를 좀 잡아가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0개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려봤어요.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으로도 좋은 자리에 잘 산다고 한다면 분명 큰 수익률 낼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이 최대한 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하고 집중하는 방법들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설명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해주시면 노란톡도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상으로 이제 주간특징주 수익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